26분이면 디펙트 한번 엎어지면 되지 않을까? 냉정한 후벼파기. 당신 혹시 빈털터리? 폭포 홀로그램. 후벼 파기. 증기장벽 어두운 꽃 샘수이. 가블린 퍼펙트하는 디펙트. 퍼펙티. 되돌리기 잘났다. 이 뭔 평형 외역이냐? 도마뱀꼬리 FTL 분리대함 뜨자. 나 커피구나. 커피 앤 도누. 금속화보다는 재생이 훨씬 까다롭지. 아니까 금속화가 더 까다롭네. 재생으로 바꿔줘. 물음표 카드 걷어내기.
소파 너무 안 컸다. 조금 실수한 거 같네. 아, 됐어. 잡았으면 됐지. 탐색 편향 메아리 증폭. 하위모 어디감? 왜 하위모 안 줘요? 드롤라베밖에 먹을 게 없다. 저 나머지 다 함정이네. 함정. 함정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없습니다. 유성 타격 잘 나오긴 했는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터보 찾아가. 터보 찾아야 되는데. 박대리 충전. 물음표 카드 있는데 그냥 강화된 거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 야구공. 야, 최적화 바운드 저렇다. 축전기. 기념품 좋다. 안 읽어. 아이씨. 아, 상점 주의색 낄 때 끼지 좀. 내 인공물을 돌려내. 빙하. 서순이네 이거. 어? 편향 안 되는 줄 알고 쫄았네.
빙하 방어도는 너프 먹은 적이죠. 포션 벨트 두 번째 축전기. 축전기가 더 필요할까? 반복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약해 빠진 우리 디펙트 왜 너프를? 어셋. 안돼! 인공물 좀 그만 처먹어 돼지들아.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아이, 이씨. 아우, 아우, 씨. 열받네. 개빡세. 가운데 거 빨리 못 잡... 아서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개고생은 안 하네. 혼돈도 자기 역할을 할 텐데 너 놓으면. 인공물 주머니. 혼돈이 유성 봐준다. 어템.
온도에서 왜 이렇게 냉기가 많이 나오냐? 아, 소환 그만해. 나가. 유성 타격은 꼴의 유성 타격인데 왜 이렇게 약해? 유성 겁나 살살 떨어뜨렸나? 하위 모. 똥 분열 각인 것 같은데 유성 타격 잘 쓰려면. 인쇄장 순환각 보이나? 근데 결국에 혼돈 돌릴 거면은 순환각이 나와도 운빨 아니야. 그래도 일단 엄청 미니멀한 유성이었던 거지. 똥분열 진짜 불이다. 근데 말 입 못. 박대리 충전. 재활용? 유타 그냥 재활용 돌리는 것도 방법 아닐까? 재활용 당장 쓰임새가 없긴 한데. 아니면 재활용으로 암만 봐도 재활용 당장 쓰임새는 없긴 해. 괜히 재활용이 덱만 느리게 만들지 않을까? 와, 프리즘. 치약. 개몽 유성 타격. 개몽 평형. 신성 음량. 순수. 비밀 기술. 홀로그램. 핵분열. 드루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긴 뭐 이 정도만 해도 드루는 많긴 하지. 드루가 안 잡히는 게
무서운 거지. 도약불 평형 빙하 어차피 개봉 꽂아서 1포스트로 쓸 거면은 도약은 필요 없다. 맹고 플라즈마 반짝반짝 하는구만. 냉 정함 하나 더 들고 가서 두 개 돌리는 게 낫겠다. 드루가 모자라니까 안 먹어. 피약해야 돼. 지금은 유물보다는 체력이지. 덱 파워가 딸리길 하나. 이제 미션 성공 눌러도 되겠죠? 저러다 만료되면 눈물 난다잉. 뭐지? 내가 누른 게 아닌가? 아 리빈이 만원 후원 감사. 아이 뭐야 이거 왜 안 돼? 아 리빈님 감사합니다. 역장에다가도 개봉 들어가긴 할 텐데 어차피 빙하 냉정함 돌릴 것 같으면은 수비가 될 것 같으니까 역장은 쓰지 말자. 이랬는데 수비 안 되고 쳐맞고 죽고. 내 편향 든든든든든 컴파일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걷어내기 대체를 해줄 수 있겠지. 아! 개 같은 개.
개쓰레기야. 쓰레기야. 너무 거지하네. 이러지 좀 말자. 아니 이거 잡는다 쳐도 에이씨. 아. 딜 모자란다. 하 개간네 진짜. 도그라이크 게임 일단 살지. 지금 이번에도 살지. 싱싱한 도마뱀 꼬리가 왔어. 프레쉬. 보존이니까 다음 턴에 순수 걸고.
심장때도 이렇게만 나오면 이길 수 있는데. 저 정도면은 확성 무한이라고 봐도 되겠죠. 병밀 기술? 유타 두 개? 유타 두개 하면 확실히 수단은 되긴 되겠다. 병에다가 걷어내기 넣어놓는 게 제일 낫지 않나? 홀로그램으로 다시 쓸 수도 있고. 하긴 뭐 병에 넣을 거면 비밀 기술이 나을 수도 있고. 빠지직 제거해서 드루 더잘 잡히게 하는 게 괜찮나? 빠지직보다는 최적화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빠지직은 어쨌든 컴파일 드라이버 도와주니까. 포션이야, 사막사. 방열판 포션? 제발. 플리즈. 미친 창. 진짜 개 도라이 같은 창. 아, 저거 왜안 나와? 혼돈해서. 야, 혼돈함 더 써봐. 아, 좀. 천파고 미쳤나. 아니, 장난? 주작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하기. 컴파일 도라이바 좀 쓰자. 아니, 저도 맵플라지만은 평소에는 죽어도 안 나오더니 왜 플라즈마 넘칠 때는 이렇게 잘 나오냐. 병법 써, 후벼파기. 제발 첫 턴에 편향 제발. 베리 두번 쓰는 게 제일 낫지 않음? 아닌가? 으아. 편다.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독고특 신천함. 평형 2코로 써도 되겠지? 코스트 많으니까. 됐다. 미자고 끝났다. 아, 이번엔 전기 암흑 잘 나오네. 심장도 이제 주작제를 포기했구만. 일단 후벼파기 데미지는 좀 늘려놓읍시다. 내가 한 턴 더 봐야 되는 게 좀 불안하네. 피가 400으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일단 뭐 이거 써놓자. 아니다, 다음 턴 있을까? 아, 또 혼돈이마 또 이런다. 됐다. 아, 그냥 핸드에 방금 이겨, 그냥. 포션은 보고 가자. 속세, 순수. 후벼파기 89딜을 수고 램지 써너. 내가 이긴 심장 허접. 독고특 신선함. 커피로 시작해서 후벼파기로 끝나는 디펙트. 신선함. 아, 근데 결국에 달팽이한테 제일 많이 맞았네.
달팽이 너프 좀. 핑너필. 아스트롤랍에서 유성타격 나온 게 너무 좋았다.